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23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불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로부터 19장 1절로 시작되고 있는 이 소돔 고모라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이제 오늘 이 23절 이하의 본문에 이제 직접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은 그 지역에 의로운 사람 열 사람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열 사람으로 인하여 소돔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 않는 약속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그 땅에는 10명의 의로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게 하셨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의 가족들은 이제 그곳을 나오게 돼서 소알이라고 하는 가까운 지역으로 피신을 했어요. 자, 그래서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다. 그러니까 밤새 그 지역으로 이주하고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는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사람이면 또 가축이며 이런 들에 있는 모든 식물들까지 그 땅을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을 하신 이야기예요. 자, 그때 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자, 여기 이제 뒤를 돌아보았다. 여기 돌아본다는 이 말이 그냥 그것이 어떤가 하고 이렇게 우리가 호기심에 궁금해서 돌아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넉넉히 바라보고 그것에 마음을 둔그 상태를 지금 이렇게 뒤를 돌아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은 빠져나왔는지 모르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소돔 지역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그 전에 1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곳에 미련을 두지 말아라. 자기의 옛 영광과 영화와 존귀한 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이 땅의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면 잿더미처럼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의 아내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함께 받게 됐어요. 자, 이렇게 구출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놓이게 됐다는 것은 그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드리지 못한 거예요. 순종함으로 말씀에 응하지 못함으로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심판을 받지만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야 말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아침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한 그날 아침에 아브라함이 그 전날 기도했죠. 자, 그리고 그 아침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보았다. 자기가 지금 기도했는데, 의로운 열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 일이 성취되고 있는지 안 한지 그걸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곳에 의로운 사람 10명 있다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갈 텐데 초조하게 지금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눈을 들어 보지만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처럼 그 지역에서 연기가 치솟아 오르는 것을 보게 됐어요. 지금 이 아브라함은 이 천사들에 의해서 롯의 가족이 지금 밖으로 피난해서 소활에 있는 것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지금 이런 심판 가운데 있을 때 저들도 그 심판을 받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겠죠. 아직 그 소식을 접하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소돔과 고모라 롯이 거하는 그 성을 엎으실 때 불과 유황으로 하늘로부터 심판을 하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러니까 롯이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의로운 아브라함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그 기도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롯을 생각하여 그 하나님의 심판 중에 있지 않도록 구원함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래서 다른 예언서에 보면 그 성에 한 사람이라도 파수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깨어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성을 하나님이 멸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성을 위하여 깨어있을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고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있는 이 지역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도 자신들을 위해서 바라고 빌고 그러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자기만을 위한다면 다른 게 없죠.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은 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중보하여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과 자기의 형편도 어렵고 힘든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빨리 응답해 주시겠어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응답을 더 빨리 응답해 주실 것 같아요. 물론 자기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기도만 하지 말라는 얘기지. 자기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기도만 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에 대해서 함께 울고 웃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 내 문제도 하나님이 다 씻은 듯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장애우나 어떤 그런 단체를 위해서 또 이렇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수해를 당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보태고 또 더 나아가 물질로 정성이라도 더 보탠다면 그게 최고의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도는 마음으로만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물질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어려운 이웃과 교우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함을 베푸실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불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말씀이 있는데, 자, 노아 때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시고 무지개를 통해서 내가 다시 이와 같은 심판을 하지 않겠다 약속을 하시죠.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0절 말씀. 노아의 때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자, 노아의 때와 지금 이 롯의 두 때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때와 같이 인자가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두 시대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하고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존중하고 경외하고 예배하고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부 다 자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쾌락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지금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노아의 때나 롯의 그 소돔 땅이나 똑같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떨까요?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인자가 나타날 때와 같다. 다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유황과 불로 심판할 날이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런 심판이 이 땅에 올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 계속 착각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이르도록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믿지 않는 내 가족이든 이웃이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주께로 돌아오게 해야죠.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을 생각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을 생각해서 우리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더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 도래할지 모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가 그 긴장감을 가지고 복음의 전파자, 전수자, 나팔수가 돼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터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들을 섬기며 중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 내 가족, 내 아픔, 내 상처만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연약함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게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의 아픔, 가족의 아픔, 상처와 연약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한 치유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시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우리의 제목들 주님께서 기쁨으로 열납하시고 하늘 문을 여사 응답해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믿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다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며 살게 도우시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 하신 그 모든 일들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